오락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계획입니다. 이런 계획들을 이뤄나가는 데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. 안 목사님이 기독교 싱크탱크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신데 그 바른문화운동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혼잡한 이런 이슈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독교 안티 기독교 이런 부채와 함께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홀로 이렇게 고독하게 싸우시다가 함께 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하셔서 정치, 경제, 뭐 문화, 사회, 교육 전반적인 데에 관여하셔서 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 같은 경우 교과서 개정 운동 통해서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동성연애 반대라든지 탈북, 통곡 그런 광장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사회 이슈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.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한번 작년 5월 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김성규 장로님 뵀어요. 근데 그 교회 예수비전교회 가니까 그 교회 건축을 장로님이 설계하셨다더라고요.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도 좀 설계해 주시죠. 그래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. 설계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고요. 또 장로님이 소개하신 또 이투수 건설업체를 또 연결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복지가 세워졌습니다. 그 인연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 사회에 제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잘 심고자 하는 그런 기전도 있고 해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복지관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 나오셔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.